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자유해병연대 권태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추모사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의 어느 죽음의 숙연함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애띤 얼굴의 사진을 보며 우리는 일주기 추도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 애띤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추도사가 입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언가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37년 전에 탁하고 친히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어느 젊은이의 죽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 5개월 후에 어느 젊은이는 최루탄 직격탄을 맞고 또 숨을 거뒀습니다. 그 37년 이후에 우리 또한 앳된 얼굴의 청년의 일주기 주도식을 분노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해병의 할아버지께서는 박정훈 대령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힘 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가더라. 그때 박정훈 대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 제가 해병대를 제대한 지 몇 년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 속에 깊게 박혀있던 해병대 옷을 다시 꺼내 입으며 저는 37년 전에 젊은이들의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젊은이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과연 어떤 사회를 남기고 있습니까? 최해병 할아버님의 말씀과 박정훈 대령의 말을 꼭 우리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제 이 말씀으로 오늘 추도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